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기술이 오늘 제가 좀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오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계시고 주주님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있진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우리 이 구간에서 추세를 이어가며 가던 흐름이 코스피가 무너져내면서 차트가 완전히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상황에서 세력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이날째 제가 뭐라고 했죠?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12 물량 어디서 정리됐다라고 했죠? 3,300원 여기서 정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7월 31일 날 나온 12 물량도 결국은 3,300원에 정리가 될 건데, 일단 물량이라는 게요, 결국은 넘기려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결국 지금 이 3,300원대에서 좀 거래량이 터져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 구간에서 힘을 응축했다가 상승할 요량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좀 관심이 많았던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좀 상승하면서 물량을 넘기는 시나리오로 그리고 있던 세력이 결국은 지금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구간만 보고 보면 완전히 차트 깨지고 밑으로 내려섰던 그림인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상승이 나온다고 수급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 개미를 꼬시기 위한 차트를 그리는 중이고 결국 이렇게 N자형 상승으로 올라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1920원 구간까지밖에 내려서지 못할 텐데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한번 다시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차트가 또 한번 깨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래량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세력들도 알고 있고 그런 만큼 다음 날짜에 내릴 순 있어도 종가에는 무조건 말아 올릴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 결국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플랜으로 지금 2,300원 구간까지 도달을 시킬 요량으로 보이고요. 다소 아쉽지만 결국은 이 작업이 끝나야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일단 9월 중에는 끝나야 돼요. 9월 중에 이 구간까지는 올라서야 9월 달에 결국은 원전주가 출발 못하는 이유죠. 두산에너빌리티가 합병에 대한 결과가 그때 나옵니다. 결국 합병이 성사가 되든 무산이 되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원전주 자체가 출발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 주주총회가 9월 25일인 만큼 이 날짜 전까지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완료돼야 된다라는 게 보이고 반대로 우리들도 물론 지지부진한 주가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기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기술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악랄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우리 2,000원 구간 안 깨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깬 다음에 올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작업을 하면서도 일부러 한 번씩 내려갔다 올라오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신중하게 물량을 모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 1차 목표가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차 목표가는 알고 있으면 이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정된 예수금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모을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생각해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10%예요. 지금 2,350원까지는 15%가 넘습니다. 이거 괜히 적은 파동이 아니죠, 절대. 자,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구간에 샀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이 가장 많은 물량이 올라선다라고 하면 2,300원에서만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한다 해도 40%가 넘어갈 수익이 적은 수익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물량이 늘었다라고 하면 더욱더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고 이게 결국 내 계좌를 불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우리 내일장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내일장에 일단 시초가에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분봉상에서 반등의 추세가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예측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저점이고 이제 반등하겠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등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측한다는 건 결국 운에 기대는 매매인데 이걸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매수 타점이 어긋나게 되고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요. 고점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지지로 바뀌죠. 그럼 저점이 되는 거예요. 저점도 반대로 저점이 뚫리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확실한 저점이다, 고점이다를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결국은 확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간과하시고 그냥 매매를 하시다 보면 운이 좋아서 수익 두 번, 세번 나도 손실 한 번에 마이너스 계좌로 전환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반등을 보고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반등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항상 문제가 많았다 혹은 혼자서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4892-9671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 구간에 매수 타점부터 집중을 할 건데 매수랑 매도를 철저하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고점에선 매도할 거예요. 저점에선 매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최대한 모아 갈 거고 폭발적인 상승이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죠. 9월 달에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큰 수익 챙겨 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할 건데 수익 난다고 해서 제가 비용 받는 거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결국은 우리 예수금은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봐가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자 주시면 이 물량을 늘려서 큰 수익 볼때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3,300원까지는 도달한다는 건 아는데, 과정이 지금 좀 많이 지루해지고 있죠. 그 이유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죠.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자에도 좀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회사채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 건 알지만, 우리 기술 주주님들 입장에선 이렇게 계속 잡음이 생기면 결국 원전주의 출발은 점점 늦어지니까 속 타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확실한 건 출발 시점이 느려진 거지 출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우리 기술 원전주입니다. 원전 짓는 데만 10년 걸려요. 그런 만큼 우리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갑자기 폭등 나와라 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왔으면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런 만큼 좀 단기적인 수익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3,300원 부근 넘어서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넘어서고 나면 일단은 9월에 있는 게 9월 26일 날 어떤 게 있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공시가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공시가 있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하반기에만 남아있는 게 폴란드 지금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랑 단독 협상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월에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나요. 끝나고 나서 이번에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아랍에미리트도 이번 하반기에 지금 준공식을 추진 중이고 준공식 때 후속 호기에 대한 내용 반드시 나올 겁니다. 거의 이건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만큼 체코 하나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원전주인 만큼 지금 세 나라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최대 수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든 악재가 해소되는 게 기점일 것 같은데 그런 만큼 9월 달까지 빠르게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기점은 여기에요. 결국 3,300원이 우리 CB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전고점인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소화될 때까지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단은 3,300원에서 매도하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눌린다고 하면 저점 잡아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결국 생각해 보면 이런 매매 방식이 제일 많거든요.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이 지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을, 아쉬움만 남다가 어느 정도 올라섰어요.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내려갔을 때난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만큼은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만큼 매도할 때는 겁내지 말고 확실히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때 매도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기회 줄때꼭 매도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눌리겠죠. 눌리면은 일단 봐야 되는 점이 이 지점이 깨지냐 이 지점까지 오냐인데, 어쨌든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이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런 만큼 고점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저점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고점에선 매도, 저점에선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1-9671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좀 매수를 하면서 고점에선 다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물량을 모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이후에 큰 상승 나왔을 때 3,300원대에선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자, 뚫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고점 신호가 나올 거고 눌리는 현상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 신호 포착되면 제가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구간에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바로 매수 타점 잡아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비용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료인 만큼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답하신 거 압니다. 답답하신 거 알고 기다리는 시간 지루한 거 아는데 그만큼 보상 클 테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큰 수익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수익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조금 더 났으면 하고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소액 투자자들 금액이 뭐 저는 100만 원밖에 예수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100만 원 갖고 6개월간 1억을 만들어야 되면 6개월간 100배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수익도 당연히 보겠죠. 수익도 당연히 보겠는데,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소액 투자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신 주주님들도 나중엔 다 1억 만드실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만 좀 지켜주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한 가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다 드려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라, 매수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잘 지켜주세요. 사실 이거 안 지켜주시면요,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재매도 같은 경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이 나올 순 있는데 항상 제가 10% 안으로 손실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 지켜가는데, 대신에 이건 좀 비중을 낮게 진입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 자체를 낮게 진입하고, 확실해지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중을 좀 과하게 실으셨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이모티콘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뭐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몇 명의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나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있고 그냥 받아보실 거면 사실 방을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좀잘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도 보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6개월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던 거구나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4892-9671 하나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면서 수익, 실력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정이 샘솟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